안녕하십니까. 유일모터스 윤상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생계형 승합차의 끝판왕 더뉴 스타렉스 5인승 밴입니다. 5인승 밴. 자, 연식은 2018년 2월에 등록을 했어요. 주행거리는 84,000km. 이 생계형 승합차에서는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한다 생각하고요. 완전 무사고에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 2,100만원이에요 동급 대비했을 때 최저가의 차량이에요. 동급 대비 차량 중 최저가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추가 옵션 간단하게 쭉 읽어 드릴게요. 자, 하이패스 룸미러 15만원 일단 추가됐어. 그리고 윈도우 밴 추가됐어요. 윈도우 밴이라는 얘기는 저 뒤에 원래 저희가 철판으로 들어가는데 판넬 밴이라고 하죠. 요걸 윈도우 밴으로 예, 윈도우 밴이 추가 옵션 금액 10만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비 패키지, 순정 내비게이션도 또 들어갔어요. 요게 77만원. 예, 그리고 이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의 이 모던이 가장 높은 사양인데, 여기에서도 추가 옵션으로 생각을 해서 넣은 게 뭐냐. 막 밴에다가 뒤에다 짐 막 이렇게 싣고, 짐 막 이렇게 싣고, 땀 막 나잖아. 그럼 타갖고 시원해야 될 거 아니야. 나 혼자는 괜찮아. 근데 저 뭐야, 우리 꼬마 하나 데려다 쓰면 꼬마도 시원해야 될 거 아니야. 땀띠 날 거 아니야. 자,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조수석 통풍 시트가 들어갔어요. 아주 메리트 있는 옵션이고요. 자, 끝이냐? 그거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있어요. 플러시 글래스라고 해요. 요거 이제 눌러서 여는 창. 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예, 창문을 열 수가 있죠. 뒷자리에서도. 저는 이게 글라스 밴에 통칭으로 들어가는 옵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것도 추가 옵션이더라고요. 전면부를 또 보시면 그랜드 스타렉스와 많이 바뀌었죠. 밴 차량을 선택하시는 선택지가 스타렉스의 국한이 되어 있는데, 그 스타렉스의 모양의 실증임을 느끼신 분들, 네, 보시면 되겠죠. 웅장한 느낌을 살려주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본네트에 돌팀이나 그런 어떤 흔적, 기스 전혀 없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그죠? 자, 타이어 상태는 전면 40% 정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휠 상태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측면부 완벽, 아주 깔끔. 그죠? 자, 뒷타이어도 비슷한 40% 정도 남아 있고, 휠 상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풀옵션에서 한 가지 옵션이 빠지는데, 그 옵션이 뭐냐, 이 도어의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여는 문 보셨을 거예요. 예, 네, 양쪽으로, 양문형으로. 그거 우리말로 양문형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트윈 스윙 도어라고 하더라고요. 트윈 스윙 도어. 그게 옵션이 하나 빠졌고, 나머지는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밴 모던에서 추가 옵션은 다 들어갔습니다. 와우. 네, 그러니까 뭐 일도 하시지만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차량에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하루 종일 진짜 차에서 계시는데, 그래도 옵션이 하나라도 더 들어가 있고 편의 장치가 있으니 조금 더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서 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적재 공간 굉장히 넓죠. 네,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최대 적재량이 600kg거든요. 600kg인데 여기에다가 600kg면은 내가 다 6명 들어가는 건데, 그건 좀 차가, 솔직히 말해서 5.5명 들어가는 건데 6명은 안 될 것 같고, 5.5명 들어가는 건데, 요즘에 뭐 그런 아르바이트들 많이 하시잖아요. 쇼핑몰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소량의 짐을 실을 수 있는 정도의 밴이라고 보면 되고, 3인승과 다르게 어쨌든 2열 시트까지 사람이 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장점이겠죠. 승용과 밴의 중간 지점, 가장 합리적인 차라고 생각합니다. 실내 관리 상태는 어떤가요, 팀장님? 실내 관리 상태 찍어줘요. 굉장히 깔끔하죠. 짐을 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험한 짐이나 이런 것도 실은 적이 없어요. 굉장히 깨끗해요. 네, 굉장히 깨끗한 관리 상태고, 제가 이 스타렉스 밴들 출고할 때 보면 사실 상태 좋은 차를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특히나 하체 상태, 짐을 넣고 다니니까 하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차들이 많아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근데 이 차량 끌고 올라오면서 느꼈지만 하부 상태, 핸들 상태, 이런 핸들 감 상태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아주 좋아요. 타이어 상태 반대쪽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30-40% 정도 남아있다. 뒷타이어 이쪽 측면부도 한번 봐주세요. 전면 앞 타이어도 40%, 30-40% 정도. 그러니까 통째 한 4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허점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여기에 지금 문에 보면 스크라치가 있어요. 스크라치가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잔기스가 있습니다. 여기 잔기스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깔끔하게 매끔하게 수리를 해 놓겠습니다. 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부분이 지저분하면 이거 말 안 해요. 근데 다른 부분이 다 너무 깨끗한데 요게 오게 티 같아서 요거는 분명히 해야 저희 뭐 판매해드리는 구독자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자, 2열 시트를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요거를 그냥 조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시트가 완전히 90도 각도로 누워 있어요. 시트가 90도 각도로 누워 있다 보니 뒷자리에 앉으신 분은 굉장히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뒤에 요거를 이제 격벽이라고 하는데 격벽을 뒤집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적재하는 짐이 많지가 않다, 요 공간만큼 좁아져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격벽 자체를 뒤집어서 쓰세요. 그러면 시트가 뒤로 완전히 눕겠죠. 편하게도 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쓰시는 분도 제가 사실 봤어요. 예. 그리고 뒷자리 앉지 않을게요. 저 못 앉을 것 같아요. 이거 힘들어. 이거 힘들어요. 자, 그리고 내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관련 버튼 이렇게 보이고요. 상당히 심플하게 버튼이 몇 개 없어요. 그죠? 요거는 늘상 설명드리는 부분이라 설명 안 드리고, 트립 컨디션 한번 봐주시는데 이 운전석 트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B급 정도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람이 타고 내리는 부위다 보니까 약간의 요런 요런 오염이나 요런 게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그렇게 크게 어떤 뭐 손상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자, 이쪽 보시면 안개등 버튼이 따로 별도로 빠져 있고요. 핸들 열선, 그리고 액티브 에코 연비 주행 모드죠. 그리고 요건 계기판 밝기 조절 스위치, 그리고 요건 TCS, 요건 실내등을 이제 운전자가 조작을 해서 편하게 켰다 껐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쪽으로. 자, 이쪽 보시면 키도 두 개가, 처음에 받았던 키, 순정 키 자체 두 개가 그대로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볼까요? 넣어주세요. 자, 엔진 소리는 나오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아주 정말 만족스러우실 만한 엔진 소리고요. 타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타보면서도 굉장히 쫀쫀함을 느꼈어요. 그거는 아주 실망 안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토 라이트도 들어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쪽 핸들 쪽. 자, 핸들 오디오 관련 버튼이 있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네요. 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 버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추가 옵션 77만원짜리 들어가 있고, 열선 통풍, 운전석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 조수석에도 마찬가지 열선 통풍. 그래서 부사수도 시원할 수 있다. 꼬마도 시원해야 될 거 아니야. 땀띠 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오토라이트는 아니에요. 기반 로타리 그냥 기본 방식의 에어컨 공조기가 보이고요. 체인지 레버 깔끔하죠. 그리고 USB 억스 단자, 시거잭은 이 안에 있겠지. 시거잭 19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좀 있죠. 요건 이제 컵홀더고요. 여기에도 컵홀더 들어있고, 이쪽에 수납 공간, 넉넉한 수납 공간 사이즈 체크되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 저 봉투에 돈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자, 실내등. 실내등 켜고 끄고, 이거 문 열었을 때 켜지게끔 이렇게 눌러 놓으면 좋겠죠. 야간에 문 열면 켜질 수 있게끔. 자, 천정 상태를 한번 봐주시는데 정말 이게 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물론 연식도 짧아요. 차가 연식도 짧지만
이렇게 화물로 이렇게 어쨌든 일하면서 쓰시던 차들은 사실 깨끗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너무너무 깨끗해요 정말. 네. 저희가 아까 그 문에 수리해 드려야 될 부분만 수리하면 이 차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중고차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상태고, 그리고 이쪽에 또 팔걸이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부사수한테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자꾸 부사수로 내가 컨셉을 잘못 잡았나 보다. 어쨌든 이렇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누워서 누워서도 쓸 수 있고, 이쪽에 보면 가운데 이 후석 실내등 같은 경우는 비닐도 안 뜯었어요. 요거는 구매하시는 분이 직접 뜯으십시오, 기념으로. 자, 실내 설명 이 정도면 됐잖아? 예. 그죠? 오케이. 자, 오늘 다용도 목적에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특수 목적이 있는 차량 중 가장 인기가 있고 선호도가 높은, 그 와중에 또 아주 품질이 좋은 중고차로서의 어떤 만족할 만한 성능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차량을 오늘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일하시면서 쓸 차를 가지고 갔는데 고장이 난다 그러면 일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일하면서 쓰실 차기 때문에 약간의 투자하셔서 일하면서 이런 차 고장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소득 활동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스타렉스 가져가셔서 돈 많이 버시고요, 건강하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판매하는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2,10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급 대비 아주 저렴한 금액이니까 시세 비교해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